자, 안녕하세요. 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캘린더 앱을 좀 들여다볼 겁니다. 구글 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면은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타블렛 뷰와 모바일 뷰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타블렛 뷰에서는 애초에 전체 일주를 다 보여주는데 반면 지금 위 같은 경우에는 뷰 자체가 완전히 지금 다르게 돼 있죠. 심지어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이렇게 펼쳤을 때랑 접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단 앱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캘린더 부분이 펼쳐지거나 닫혀진 걸볼 수가 있고요. 시청자의 타블렛 같은 경우에 좀 배경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화려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배경이 날짜 변동에 따라서 배경 일러스트도 심지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놀랍죠. 사용성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날짜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캘린더 같은 경우 이제 날짜 피커 같은 경우랑 연관이 좀 있는데요. 잠깐 이제 보시고 가시죠. 네,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마테리얼 기본 피커 같은 게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날짜 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뷰 자체가 이렇게 세로 뷰 자체고요. 왼쪽 좌우로 되는 케이스는 물론 이제 휴대폰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캘린더와 거의 유사한 사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날짜는 이렇게 커다랗게 하이라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날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만색이 나와 있죠. 근데 요거 같은 케이스도 지금 보시면 색깔이 지금 이제 배경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강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실제 피커 같은 케이스는 이제 구글 앱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색깔이 하얗게 다 날아가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둥글기도 더 둥글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가 특히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스케줄 기준으로 볼수 있는 홈화면 같은 개념이 있고, 이제 월, 일, 주로 이런 식으로 별도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다중 계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별도 내용들을 동시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계정 이외에도 추가적인 애들을 보고 싶다 싶으면은 이 세팅에서 별도로 이제 계정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너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내가 볼수 있는 이제 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지금 스위치를 인해서 별도 타임존에 대한 걸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디를 다중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색깔도 이렇게 라벨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깔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요거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요. 신규로 제가 추가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FAB이죠. FAB. FAB 자체는 이쪽으로 펼쳐지기도 하고 접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는 커다란 애들이 있고,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 있잖아요. 커다란 거는 기본 FAB에 가깝고, 그리고 조그만 거는 미니 FAB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또 보고 가시죠. 지금 보시면은 버튼,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버튼의 종류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용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플로팅이라는 형태를 다시 쓰고 있고요. 디폴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미니가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렇게 좌우로 늘려지거나 아이콘이 추가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쓰인 케이스는 이렇게 동그란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글을 쓰게 되거나 해당 페이지에서 중요한 액션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별도의 내비게이션이 가능하게 하면서 버튼을 추가해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구글 맵이나 뭐 네이버 맵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콘이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케이스 타입들이 있고, 그런 별도로 아예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처럼 조그만 미니 페이스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오는 케이스네요. 네, 플러팅 액션 버튼이라고 합니다. FAB이라고도 하죠. FAB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커다란 게 나와 있고 작은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추가하는 방식도 지금 보면 이것도 바텀 시트죠. 아, 또 바텀 시트가 나왔네요. 네,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바텀 시트 쪽하고 사용성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커스텀된 바텀 시트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 기존에 저희가 봤었던 거는 유튜브 뮤직 쪽에서 바텀 시트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열려고 딱 멈춰 있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화면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랑, 그리고 보시면은 좌우가 꽉차 있는 케이스랑 좌우가 비어 있는 케이스 이렇게 좀 변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내용도 내부에 엄청나게 많아서 다시 한번 스크롤 영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에 대한 걸 잠깐 보시기 전에 그럼 바텀 시트랑 팹도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그 바텀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앱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모델 버텀 시트가 되었죠. 시트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요거가 전체 화면으로 길어지는 형태의 모델 시트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쪽에선 꼴을 추가할 거고 한쪽에선 리마인더를 추가해 볼게요. 지금 그래서 꼴을 추가할 때 어떤 꼴을 추가하고 싶냐라고 묻게 되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엑서사이즈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될 거냐, 그래서 걸을 거다. 그래서 뭐한 주에 세번 정도 할 거고 30분 정도 걸을게. 보통 뭐 그냥 저녁 시간에 한번 해볼게.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면 내용들이 자동으로 매크로 기반으로 해당 내용들이 주당 3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이템들이 13일, 16일, 18일, 20일, 23일 이런 식으로 약 3일 간격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첫 시작은 6시인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냐 하는 식으로 지금 요거가 조금 이렇게 떠 있죠. 요거는 지금 사실상 이제 스낵바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좀 특이하긴 하네요. 그래서 룩스고트를 하면 관련해서 내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삭제를 하겠다 싶으면, 그래서 심지어 이제 알림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 자체를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시간을 선택하는 지점이 있는데 가로 형태로 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본 데이터 피커가 사용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피커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나와 있는 아이템도 조금씩 다르고 좌측으로 되어 있는 가로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실제 앱 생태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좌우 비율이 쓰인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세로 비율로 봤을 때는 피커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날짜를 바꿀 때마다 상단에 타이틀이 바뀌고 이제 이 연도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연도를 바꿀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오게 되죠. 요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커스텀으로 만드는 게 상당히 이제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기본 OS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어떤 걸할 건지 대충 텍스트를 적어주고 이렇게 추가를 하면 해당 날짜에 해당 시간에 원하는 내용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내가 이게 필요 없다 싶으면은 이제 지워버리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울 거냐 하고 뜨고 사라졌죠.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내용이 반복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하나만 적당히 눌러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보기를 해서 삭제를 해버리면 지금 이것만 삭제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를 삭제를 할 건지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전체 스케줄링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데이뷰를 좀 볼게요. 데이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있는 이 향단 앱바에 대한 부분이 약간 확장돼서 별도의 이렇게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는 하이어라키 높은 애가 지금 나와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시간별로. 자, 여기 좀 특이하죠. 이제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주간으로 보는 것들이 있고, 실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위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가 보이긴 하지만 이제 개별 아이템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가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 날짜를 클릭했을 때 하단에 바텀 시트가 또 등장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텀 시트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것들은 확장이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데 이런 차이점들을 사실상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설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이제 구글 캘린더나 혹은 복잡한 앱들에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특이하죠?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주간으로 보는 것들은 있고, 실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위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가 보이긴 하지만 이제 개별 아이템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가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 날짜를 클릭했을 때 하단에 바텀 시트가 또 등장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텀 시트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떤 것들은 확장이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데 이런 차이점들을 사실상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설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이제 구글 캘린더나 혹은 복잡한 앱들에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또 캘린더가 등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우측에 있는 지점에서 현재 날짜 기준으로 이동해주는 것들이 또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서 더보기를 누를 경우에는 지금 보면 리프레시가 더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동일하게 둘 다 전체 스케줄을 먼저 보여주고 좌측에 있는 이 메뉴 드로어가 등장을 해서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의 메뉴 드로어도 이제 고정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모달 형태의 타입들이 있는데 쓰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현재에 있는 컨텐츠를 최대한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예 전체 컨텐츠를 좌우로 늘려서 보여줄 수 있고요. 이 메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컨텐츠 영역을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설계하기 좀 나름이겠죠. 이제 월간뷰를 좀 볼게요. 월간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지금 실제로 이 화면 해상도의 차이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이템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올 수 있고 없고가 많이 갈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당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또 자세하게 이제 일간뷰로 넘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좀 사용성이 좀 특이하네요. 주간에서 일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주간에서 또 일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서치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정도에 정확하게 맞는 검색 결과들이 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가서 해당 내용의 날짜를 삭제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팝업이 아니라 일부 조금만 팝업이 뜨는데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전체 팝업이 뜨고 이미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네, 이미지 영역을 이렇게 접어버릴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이미지라고 하는 헬프 앤 피드백 쪽을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서포트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뭐 기본적인 비슷비슷하죠. 네, 그리고 검색 영역이 함께 들어있고 관련해서 읽어볼 내용들과 샌드 피드백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또 전체 파워업을 쓰네요. 전체 파워업을 써서 전체 내용을 어떤 것들을 낼 건지 스크린샷과 함께 자동으로 로고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피드백을 쓰거나 할 때 패턴으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캘린더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캘린더는 사실상 뷰가 많고 변수가 많은 데다가 워낙 콘텐츠들이 사용자를 기반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편집을 하거나 이제 추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동일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앱들 중에서 설계해서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캘린더가 들어가는 그런 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설계하실 때 특히 피코 쪽하고 연계하기도 굉장히 좋으실 거라는 거 미리 얘기를 드려놓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